생각해보니까 우리 전 직원들을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각자의 특징을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 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지. 있어도 잘 마음으로 삭혀. 사장님 잠깐 나가보실래요? 저기.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이 보셨던 직원들 첫인상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어? 기억하세요? 뭐 기억 안 나는데? 아니면 초반엔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한 명씩 얘기해볼까? 내가?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 건데 새벽 시인은 원래 자르려고 했었었어요. 뭐라고요? 입사 초에 그때 기억나시죠? 새벽시 그럼요. 쭈꾸루를 그때 맡았었는데 이제 너무 갈피를 못 잡았었어가지고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새벽시가 어필을 했어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시간을 줬고 결과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새벽시는 되게 약간 딱 봐도 방송 체질이에요. 말을 되게 잘해요.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되게 높게 평가를 해서 계속 잘 채용해서 쓰고 있죠. 일이 안 돼볼까?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다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회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잡아보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남들이 아, 넌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난 여기까지인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면은 그 포기가 익숙해져서 계속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든 되게 쉽게 쉽게. 그래서 사장님이랑 그때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했는데 이것저것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제 혼자서 고민 되게 열심히 해서 사장님 만족한 결과 어떻게든 가져올 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랑 나랑 안 맞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도 돼. 솔직히 그래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 그냥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 능력의 절반도 못 보여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거를 사장님이 이제 또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또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들어요.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당신은 우리를 안 맞아요. 아, 됐고 나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그래도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칭찬해줬어. 이게 바로 사회 생활. 뿌이 뿌이 뿌이. 장작분들도 방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새벽 씨가 말하는 그 방법이 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말을 진짜 되게 유도리 있게 잘해요. 난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든. 근데 새벽 씨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소범 씨는 그냥 되게 한결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범 씨가 편집의 웃음 코드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소범 씨는 맨 처음 왔을 때 파워워시를 할 때는 좀 버벅였는데 좀 가르치니까 그걸 그대로 다 흡수하더라고요. 제일 가르치는 맛이 좋았고 흡수도 제일 빨랐어. 그리고 지금도 합방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소범 씨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합방을 했을 때 나오는 포텐을 편집으로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소범 씨여서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 영상도 물론 훌륭하지만 소범 씨 영상은 검수가 아니라 약간 팬심으로 봐요. 너무 너무 웃겨서 그냥 그 장면 또 보려고 이렇게 다시 보고 그럴 정도예요. 와 이거 완전 커다란 칭찬 아니냐? 와 팬심으로 본대. 팬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그 사장님이. 대표적인 작품이 버드가이. 버드가이? 완전 초반에 와 그거 진짜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와 이렇게 재밌게 편집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거는 진짜 원본이 미쳤어요. 찜찜이는 뭐단가? 진짜 거의 키미밍이랑 동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죠.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썸네일로 싸우기도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많이 싸웠을 거야. 근데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배려할 수 있는 사이예요. 제일 편하기도 하고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것도 작업할 때 가장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에 흡사하게 러프를 짜와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야. 실제로 완벽하게 겹친 것도 몇 개 있어요. 제가 러프를 그린 거랑 이제 찜찜 씨가 러프를 그린 거랑 딱 봤는데 둘 다 완전 똑같이 생겼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지. 제 방을 살펴봤어요. 사장님이 훔쳐보고 있나? 그랬던 사이고 히미밍은 찜찜이보다 더 훨씬 이전에 정말로 그냥 내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뭐 이름도 없을 때 그때 키미밍 씨가 그냥 제 방송에 놀러와가지고 자기가 쪼그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라고 제의를 했었고 그 회색 기억이라는 것조차 제가 제목을 지어준 거예요. 원래 제목이 없었어요. 원래 회색의 꿈 아니었나? 맞나? 초창기 1탄은 그거였지. 그러네, 제목이 있긴 했네. 그래도 거기까지 기억하신 것도 용하십니다. 뭐야, 체험하고 있었냐고. 그렇게 초코로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약간 좀 동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편집자로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제의했는데 키미 씨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편집자로 앉혀놨는데 납치했어. 뭐지? 상당했나? 상당했어. 그때는 분명히 컷이랑 자막 정도만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금 맞아, 그때는 진짜 편집 방식이 예전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 명료했었어요. 그리고 키미밍 씨 하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키미밍 씨랑 대화를 꼭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논란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잖아. 분노에 차가지고 뭐 영상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할 때 키미밍이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거를 탁 듣고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면 내 귀에 안 들릴 거 아니야.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걸 탁 설명을 해주면 내가 바로 납득을 해. 아 그렇구나. 진짜 약간 내 인생의 멘토야. 와 멘토래 멘토. 오 좋겠다. 발꿈치 툭툭. 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죠? 아니거든요. 으야. 노 씨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그림을 정말 하이 퀄리티로 만들고 계신 진짜 귀한 인력이죠. 이런 썸네일러는 정말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없을 하늘이 내려준 사람. 아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림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인재를 딱 발굴해 온 거야.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서 또 자리 잡고 잘 일을 하셨을 분이에요. 정말 좀 운이 없었더라면 노호 씨가 이제 그림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이 그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죠. 이 엄청난 재능을 썩히고. 다행히 알아보고 잘 뽑아서 그림러로 잘 쓰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뭐지? 떨어졌어? 아니 창피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와서 사나. 다시 고로케 씨로 가면은 고로케 씨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림 실력이 엄청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썸네일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계속 느꼈었어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조정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고로케 씨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저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그림체를 따라갔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왜냐면 고로케 씨는 자신만의 그림체로 그릴 때가 제일 엄청나게 이제 펄이 올라가거든. 그림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또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약간 귀염귀염한 스타일의 그림체도 고로케 씨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썸네일 막 몇 번씩 봐요. 고로케 씨도 되게 정말 고군분투해서 노력해가지고 여기에 잘 자리 잡으신 분이죠.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다 여기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다 누구든지 쉽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동부 중에. 곱다 씨는 모르겠네. 아직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그 인상이 살짝 흐릿해. 뭔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아직 안 왔어요.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사람이 뭔가 몽글몽글 순둥순둥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아, 딱 맞는 것 같다. 맞아. 가끔씩 제가 컨펌을 할 때 항상 이성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계속 너무 작품이 안 나오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가끔 이제 화를 내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화를 내면 항상 후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 그리고 곱다 씨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컨펌을 하면 그렇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약간 이런 느낌이라 나도 화를 내다가도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야. 하지만 이제 썸네일을 원래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와 진짜 성인군자다. 지금 이 자리 없어가지고 준 씨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입사 순서는 키미밍, 찜찜, 준 이렇게 세 번째로 입사하신 분이에요. 준 씨는 키미밍 씨가 약간 남자 곱다 씨거든요. 남자 쪽에서 되게 순둥순둥한 편이야. 근데 준 씨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악담이 아니라 준 씨는 굉장히 그 특징이 뚜렷한 분이야. 아 뭐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 좀 일 처리가 저랑 비슷해요. 정말 이제 공적으로 일을 똑부러지게 딱딱딱 하는 약간 만능 비서 느낌? 각 직원들마다 한 명씩 가끔씩 제가 상담 같은 거? 그런 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어요? 일은 어때요?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준 씨 는 그걸 잘 못해요. 물어보면은 왜 물어보시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는구나. 근데 또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뭐 딱히 터치할 것도 없어. 그런 걸로 막 아 왜 그래요 이러면서 반감이 드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뭐야 우리 유튜브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준 덜렁다크 완전판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준 씨가 다 했잖아요. 장편 시리즈는 거의 다 준 씨가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직스럽지. 우연히 너무 멋있다. 맘마메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 직원들을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각자의 특징을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 이제 나무 위키에 올라간다. 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지. 있어도 잘 마음으로 삭혀. 사장님 잠깐 나가보실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토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새벽씨 잘 들었죠? 싫어하죠? 이런 걸 유일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새벽씨가 이제 편집자 중에서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편인데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약간 애니메이팅해서 토크 같은 영상은 지금 새벽씨가 전부 다 담당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장착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그 새벽씨 특유의 그림이 딱 나오면은 어? 이거 새벽씨가 편집했나 보다 이 댓글이 진짜 계속 나와. 그만큼 팬층도 되게 두꺼워요. 활동부 직원 중에서는 팬층이 제일 두꺼운 게 새벽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팬아트도 아주 그냥 저는 왜요? 오늘 인기 많으시잖아요. 참나. 자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컨텐츠를 정하자. 시간 많아요.